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초반 살라타스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 반 개. 바론형으로 얇게 썰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. 토마토 한 개. 작은 크기로 썰어 주세요. 오이 한 개. 비슷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. 풋고추 한 개. 레몬즙 두 스푼. 포도식초나 발효석류를 넣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. 대신 저는 발사믹도 한 스푼 넣었어요. 올리브 오일 두 스푼. 소금 한 스푼. 파슬리 적당히. 그리고 맛있게 섞어줍니다. 오늘 유튜버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이 초반 살라타스에 대한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훈타민의 훈입니다. 이거 무슨 맛이요? 아, 이거 딱 내 스타일 같아. 약간 그 향만 딱 맡아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 먹던 우리나라에서 그 사라다 그런 느낌이 딱 향이 올라왔어요 지금. 어? 먹어보니까 또 다른데? 저 오이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간장 베이스인 거죠? 매운맛이 아니라. 맛있는데요? 이건 이름이 뭐예요? 성훈 준비 많이 했네. 나 갑자기 EBS 오이가 들어갔구나. 뭐 찍고 있냐? 네. 오이가 들어가서 상큼한 맛이 나요. 양파도 들어갔어요? 네. 오이, 양파, 토마토. 나름 조합이 좋습니다. 고기하고 느끼할 때 한 입 딱 먹으면 느끼함이 싹 가시네요. 맛있어요. 먹어볼게요. 확실히 그 오이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오이 소박이 같은 맛도 있는데 맛있어요. 이거는 조금 짭짜름해서 밥이랑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약간 피클처럼 파스타나 피자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야시장 그 언제 팀대가 있었어. 아, 오이 맛이 좀 야채장 음악을 바꿨다. 강한데요? 내가 오이를 너무 많이 넣었나? 아, 진짜 색다른 맛이네요. 이건 뭐야? 이게 외국 샐러드예요. 네. 완전 처음 먹어본 네, 맛인데? 네, 처음 먹어보는 맛? 어떻게 입맛에 좀 맞으십니까? 먹었을 때 좀 상큼한 맛?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 그 상큼한 맛이 나요. 아까 처음 샐러드도 맛있었는데 제 입맛에 이게 더 맛있어요. 뭔가 더 상큼해서 고기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. 제가 오이를 좋아해가지고 일단 되게 시원하네요. 퍽퍽한 빵 맛을 딱 잡아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. 고기 먹을 때도 뒤끝 딱 어깨 그 오일감 싹 가시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삭아삭한 맛이 샐러드로 그만인데요? 네, 아까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다. 이미 제가 카메라 오기 전에 드셨구나. 입맛에 맞으세요? 이거는 그냥 먹으면 됩니다. 마이크 갖고 오셔야 돼요. 좀 먹어도 할게요. 입맛은 좀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맞죠, 그죠? 우리 다음에는 테이블 한번. 고기 먹고 나서 먹으면 느끼하면 좀 빠지죠. 이거 많이 했지, 연대경에서. 방금 두 번째 드신 샐러드가 튀르케이의 초반 살라타스라는 샐러드예요. 예전에 터키였던 형제국가? 형제의 맛이 나네요. 네. 와, 훈타민의 터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튀르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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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더. 터키 말은 전혀 모르겠네. 아니,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알아서 편집자 뭐 하겠지. 아니요.